자, 조금 쉬셨나요? 쉬시지도 못하셨나요? 자, 우리 갑시다. 우리 그 산재 좀 정리를 합시다. 산재는 워낙 시험 문제 많이 나와서. 야, 산재는, 보험료를 누가 내요? 사업주가 다 냅니다. 사업주가 다 내고, 그 다음에 또뭐 있었어요? 내가 일하다가 다쳤어. 근데 내가 실수를 한 거야. 그래도 묻겠다, 묻지 않겠다. 묻지 않겠다. 그걸 우리 뭐라고 했죠? 책임. 아, 보기. 이게 노래방 신드롬 또 나오는구나. 큰일 났네. 과실, 무책임. 예? 과실 책임 묻지 않겠다. 이런 거 있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었냐면, 정률 보상제도야. 정액 보상제도야. 정률 보상제도죠. 월급의 몇 퍼센트 준다? 70%를 준다. 그래서 이걸 정률보상제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까 말한 무과실 책임주의, 그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업주가 돈을 다 내. 그러면 이게 우리 근로자가 받는 혜택, 급여 종류 들어가겠습니다. 자, 급여 종류, 산재급여입니다. 산재급여 종류. 내가 다쳤어요. 치료해주는 거 뭘까요? 요양급여입니다. 요양급여. 단 며칠 이내는 제외이다. 3일 이내는 제외돼요. 얼마 줄까요? 얼마 보상해 줄까요? 예? 70%? 진짜? 전액을 다 해주죠. 치료비는 전액입니다. 전액 다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느라고 일을 못했죠. 월급이 안 나옵니다. 월급 대신에 주는 거를 휴업급여라고 합니다. 자, 휴업급여는 역시 3일 이내는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거고, 얼마 준다? 70%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률보상제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내가 장애자가 됐어요. 그럼 뭐 줘요? 장애급여 줍니다. 장애급여. 자, 장애급여는 크게 둘로 나눠서 주는데, 연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일시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다. 자, 연금은 몇 급부터 몇 급? 1급에서 상급까지는 연금입니다. 일시금은요, 8급에서 14급. 그럼 그 사이에 낀 4급, 6급, 4급, 5급, 6급, 7급은 연금이든 일시금이든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장애 등급은 모두 14등급이구나. 이것도 알아주시면 되고, 제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유족에게, 급여 준다고? 그렇게 너무 추상적인 얘기인데? 자, 유족급여. 유족급여하고 플러스 장제비. 장제비의 장의비예요. 장제비. 몰라? 막 질러 그냥? 나도 막 질른다 그럼. 예? 장제비의 장의비예요. 장제비. 장제비. 나 몰라. 여러분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유족급여는 연금이든 일시금이든 선택하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나온 게, 자, 그거죠.